예, 안녕하세요. 영도변경TV의 변영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회에 이어서 우리가 촬영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인물 사진 중에서 얼굴 방향을 아래로 내리게 하거나 위로 들게 하고 또는 좌로 움직이게 하고 또는 우측으로 방향을 바꿔드리는 아주 손쉬운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되어 있는, 즉 깔려 있는 스냅시드 어플을 열고 그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촬영한 인물 사진이 얼굴 방향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아주 손가락 하나로 고개를 내리게 하고 고개를 좀 들게 하고 좌측으로 움직이게 하고 우측으로 방향을 바꾸게 하는 아주 재미있는 작업 방법을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작업으로 들어가 보시지요. 아,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스냅시드 어플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촬영한 인물 사진 중에서 얼굴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그 얼굴 방향을 바꿔드리는 아래로 내리게 하고 또는 위로 들게 하고 좌측으로나 우측으로 돌리게 하는 그런 방법을, 손쉬운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작업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아하시다시피 이 스냅시드 어플을 들어가야죠. 스냅시드 어플을 열면 됩니다. 스냅시드 어플을 열어서 내가 작업하기를 원하는 사진을 앨범에서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어플을, 스냅시드 어플을 터치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러면은 작업할 수 있는 스냅시드 어플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어느 곳이나 탭을 하면 되죠. 어느 곳이나 탭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진을 열려면은 아무 곳이나 탭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러스를 탭해도 되고 위쪽에 있는 열기를 탭해도 되고 아니면 어느 곳이나 손가락으로 또는 터치펜으로 탭을 하면 됩니다. 터치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가져보겠습니다. 자, 탭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뭐가 열려 있나요? 화면에 카메라에 있는 사진이 열려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카메라에 열려 있죠. 카메라의 사진이 열려 있어요. 위에도 보시면은 카메라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카메라가 되어 있고 다른 곳에서 사진을 가져오고자 하면은 똑같습니다. 다른 이미지를 다시 이쪽을 클릭을 해도 되겠죠. 이쪽을 클릭해서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를 다시 클릭하면은 내 갤러리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미지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터치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내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폴더들이 나타나게 되죠. 폴더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나타나는데 바로 스냅시드라는 폴더도 있고 카메라에 있는 사진도 가져올 수 있고 스크린샷에서 가져온 사진도 가져올 수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폴더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카메라에 촬영된 사진 하나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터치하면 되죠. 카메라를 터치하면 됩니다. 자, 카메라를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제가 작업할 사진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저의 얼굴을 셀카로 찍은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하면 되죠. 사진을 제가 셀카로 촬영한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이제 작업해서 제 얼굴을 조금 들게 하고 또는 내리게 하고 또 얼굴을 좌측으로 또는 우측으로 변화시키는 그렇게 바꾸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은 아래쪽에 있는 작업 도구를 가져와야 되죠. 이 도구를 클릭하면은 내가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작업 도구가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터치를 해 보겠습니다. 도구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여러 가지
작업 도구들이 나타났죠. 작업 도구들이 나타났습니다. 작업 도구들이 여러 가지 작업 도구들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물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로 올리면 아래에도 있죠. 아래에도 있습니다. 아래에도 이러한 작업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중에서 오늘 작업할 작업 도구는 바로 중간쯤에 아래쪽에 있는 바로 얼굴 방향입니다. 얼굴 방향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모습이고 그 아래쪽에 얼굴 방향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얼굴 방향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작업 도구를 터치해서 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얼굴 방향 작업 도구를 터치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손가락이나 터치펜으로 이곳을 터치하면 됩니다. 탭하면 됩니다. 자,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니 조금 전에 가지고 왔던 사진의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답니까? 가운데 모습에. 이란 모습이 바로 이제 화살표 방향. 사방으로, 표시되어 있는 화살표 방향이 뜹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작업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방향대로 움직여 보면, 이 방향대로 움직여 보면 됩니다. 이 방향대로 움직여 보면 됩니다. 아래쪽으로 고개를, 아래쪽으로 얼굴을 숙이게 하려고 그러면은 아래쪽에 표시되어 있는 이 방향대로 손가락을 화면에 된 상태로 아래로 움직이면 됩니다. 움직이면 되고, 위쪽으로 고개를 더 들게 하려면 위쪽에 있는 이 부분으로 손가락을 터치한 상태로 밀어 올리면 됩니다. 또 좌측으로 돌리게 하면 여러분이 보는 방향에서 좌측으로 돌리게 하게 되면 이 방향으로 움직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하게 되면 이 방향대로 움직여주면 고개가 돌아갑니다.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고개를 숙이는 방법대로 아래쪽대로 손가락을 화면에 댄 상태로 아래쪽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아래 잘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제 고개가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아주 부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위쪽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방향을 위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위쪽으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위쪽으로 손가락을 화면에 댄 상태로 위쪽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위쪽으로 하면 고개가 들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고개가 들렸죠? 고개가 더 들렸습니다. 다시 한번더 아래쪽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방향을 아래쪽으로 어느 곳에나 터치한 상태로 아래쪽으로 움직여 보세요. 얼굴 방향이 얼굴이 고개가 아래로 숙여지죠. 숙여집니다. 아주 손쉽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얼굴 모습이 인물 사진이 어색하지를 전혀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우측으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화면에 손가락을 대거나 아니면 터치핀을 댄 상태로 어느 곳에 대서 좋아요. 어느 곳에 대든 우측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우측으로 밀어주면 됩니다. 우측으로. 제가 우측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제가 보는 방향에서 우측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화면에 손가락을 댄 상태로 좌측으로 밀어보겠습니다. 좌측으로. 자,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좌측으로 민다는 것은 이 화면에 어느 곳이든 좋아요. 화면에 댄 상태로서 이렇게 쭉 밀어주면 돼요. 밀어주면. 이렇게 밀어줘도 됩니다. 아래쪽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밀어줘도 됩니다. 이쪽에 이만큼에서 또 밀어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얼굴이 바뀝니다.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손가락을 대고 또는 터치펜을 댄 상태로서 좌측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얼굴이 방향이 좌측으로 움직여 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촬영한 인물 사진의 얼굴 방향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을 때는 이런 것을 통해서 손쉽게 얼굴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고개를 숙이는 방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은 어느 곳이든 손가락이나 터치펜을 댄 상태로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됩니다. 아래쪽에, 위쪽에 가도 좋아요. 여기서도 괜찮고, 또 여기서 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밀어줍니다. 아래쪽이 요만큼 이렇게 밀어줍니다. 한 번에 아니고, 한 번에 했다 또 다시 계속 이런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위쪽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죠. 고개를 들 때도 어느 쪽을, 이곳에서 대고 위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줘도 좋아요. 또 이곳에 이렇게 움직여도 좋고, 위쪽에서 이렇게 움직여도 됩니다. 또 우측으로 갈 때는 어느 곳에서 이렇게 움직여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여도 되고, 또 좌측으로 갈 때는 어느 곳에서는 이렇게 좌측으로 움직이면 돼요. 이 위쪽에 해도 돼. 이렇게 움직여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개를 내리는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로 가볼까요? 위로. 자, 고개가 들리죠? 고개가 들렸어요. 고개가 많이 들었죠? 자, 이번에는 우측으로 고개를 돌려볼까요? 고개가 돌아갑니다. 돌아가지요. 우측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좌측으로 고개를 다시 돌리겠습니다. 좌측으로 고개를 돌아갔죠? 이번에는 고개를 내리겠습니다. 고개를 아래로 내려보겠습니다. 고개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한 번이 아니라 한두 번 계속 이렇게 아래로 밀어주면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해서 얼굴 방향을 손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재미있으시죠? 사진을 대충 찍어서도 얼굴 방향을 손가락 하나로 완성할 수 있는 스냅시드의 얼굴 방향 작업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으면 이제 작업을 완료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있는 이 체크 표시 이것을 터치를 해야 합니다.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작업 도구에서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전에 한 작업이 이 상태로 사진이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이 된 겁니다. 완성이 되었으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바로 공유할 수도 있고, 내 스마트폰 갤러리에 앨범에 저장할 수도 있죠. 물론 그때는 내 스마트폰 갤러리에 앨범 중에서 스냅시드라는 폴더에 저장되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보내기를 한번 해보내겠습니다. 내보내기를 위해서는 아래쪽에 새로 생긴 내보내기를 터치하면 됩니다.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터치를 하면은 이러한 창이 열립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것이 바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있는 이 저장, 사진 사본을 만듭니다. 해서 내 갤러리에 앨범에 스냅시드에 저장되는 그런 것입니다. 다시 공유를 한번 해서 시도를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유를 클릭하면 되죠. 공유를 클릭하면은 바로 내가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곳의 폴더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저의 카카오톡에 바로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곳을 터치하면 되겠죠. 나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터치하면 됩니다.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터치를 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내가 표시된 나의 카카오톡, 바로 제 이름이 변영도니까, 변영도의 카카오톡에 바로 이런 사진이, 조금 전에 작업한 사진이 바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바로 공유된 겁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방법을 하려면 다시 돌아가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공유를 다시 내보내기를 하면 되겠죠. 내보내기를 해서 공유창을 띄우면 됩니다. 공유창을 띄워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유를 선택해서 공유를 열어보겠습니다. 공유를 열어보면은 이번엔 다른 카카오톡으로 보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카카오톡을 열면 되죠. 다른 카카오톡을 열면 됩니다. 이걸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도 저희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초등학교 동창인 초등학교 초등 동창인 카카오톡엔 두 번째 있는 이곳으로 한번 보내볼까요? 이곳에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곳은 옆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있죠. 이 부분을 터치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터치를 하면 됩니다.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 터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노랗게 표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노랗게 이렇게 표시가 됐죠.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동창 카카오톡에 제가 보냅니다. 보내면은 이곳을 통해서 위쪽에 다시 확인이라는 표시가 나타나죠. 이곳에 선택을 하시고 위쪽에 있는 이 확인을 터치하면 바로 가는 거예요.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터치를 쭉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초등 동창이라는 카카오톡에 조금 전에 제가 만든 사진이 이렇게 갔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이런 사진이 바로 카카오톡으로 공유된 거예요. 공유됐죠? 바로 이제 초등 동창 제 카카오톡이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예, 바로 보냈죠. 보내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원래대로 그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인물 사진에 마음에 들지 않은 좀 다른 얼굴 방향으로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는 스냅시드의 어플 중 작업 도구 인물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도변경TV의 변용도였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사진 후 보정 작업, 스냅시드를 통한 그 활용 방법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회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